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UDT 부대가 UDU 부대를 창설했다는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이것은 우리 뭐 일반인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말하는 자료는 해군본부에 다 자료가 공식화돼 있어요. UDT 부대에 근무하다가 UDU로 발령 나서 왔으면 그 날짜부터는 UDU 부대원인 거예요. 그 부대에 전속이 딱 되는 순간에는 근무를 하고 작전에 투입이 됐어도 당연히 UDU 부대 명에 의해서 UDU 부대원으로서 한 것이지, 그것이 전 출신이 내가 UDT 출신이라 그래서 UDT 작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좀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된다. 이제 회장님 같은 경우는 90년대 군번이시니까 상관없으시겠지만 더 높으신 뭐 60년대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UDT 분들하고 UDU 분들하고 아니면 또 이제 UDT에도 있다가 UDU 오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막 있을 텐데 서로 족보 관계나 사이가 좀 그렇게 나쁜 편인가요? 아니면 좋은 편인가요? 아, 사이는 다 좋아요. 목숨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이 부대에 오기 전에 어디 출신이건 간에 서로 다 여기서는 네.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이 흐르고 이제 사회 나와서 또 이제 자기 그 모 부대 출신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UDT 출신들은 UDT 그 모임에도 갈 거고 또 동기들이 있을 거고 SSU도 마찬가지죠. 자기 또 SSU 동기가 있잖아요. UDU 네. 오기 전에. 그러면 그 동기들 중에서 또 UDU로 간 온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좀 불거진 계기가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이 생기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고 국가로부터 국가유공자가 되는 이게 생기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좀 어떤 그 파벌이 갈리는 그렇지 거예요. 좀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 법률은 우리 첩보부대만을 네. 위한 법이에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특수부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UDT셨다가 그런 UDU에 한 번이라도 이제 발을 담그셨던 분들한테는 모두 다 이제 이런 유공자가 그렇죠. 등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보상법과 유공자법은 네네. 반드시 우리 UDU에 와서 신분이 UDU 요원으로서 근무했어야지만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2002년도까지 저기 해당이죠 지금. 아 2002년도까지 활동하셨던 UDU 분들은 다 유공자가 되셨는데 저기 뭐야. UDT에서도 네네. 이 법률의 적용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청원을 넣었어요. 네네. 근데 한 번도 이제 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전투부대가 아니고 첩보부대의 특수임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지 UDT가 않으니까. UDT가 받으면 또 예를 들면 육군 특전사도 있고 해병대 색대도 있고 막 뭐 다 있는 모든 특수부대가 뭐 좀 훈련을 세게 받는다고 해서 적용을 하는 법이 아니고 그쵸. 모집 과정, 그다음에 운영 방식, 그다음에 인권 유린 문제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지 뭐 그냥 특수부대니까 이런 보상을 따로 주고 뭐 국가유공자를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의 법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UDU 출신이셨던 원로분들이 혹시나 지금도 아직도 이제 특수임무 유공자로 지정이 안 되신 분들도 있나요? 하나 없어요. 아 이제는 다 찾으셨나요? 그렇죠. 아, 그럼 다행이네요 정말. 네. 그러니까 해군 첩보부대에 교육 수료를 하고 근무했던 사람들 49년부터 2002년도까지가 지금 적용 대상이에요.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국가유공자 되는 그 과정이 보통 일반 군대에서 보훈이 되면 그냥 상위 군경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당연히 일반 국가유공자 예우법에 따라서. 근데 이제 우리 첩보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임무유공자법이 따로 개별법으로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 배경에는 우리가 음성부대고 비공개부대고 그래서 일반 군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권리 이런 걸 하나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휴가라든지 외출 외박 면회 뭐 이런 게 일절 없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상법이 이루어지고 유공자법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적용 대상 기간을 특정해서 지금 2002년도까지 그 적용을 한 거예요. 아 그럼 그때 당시 그냥 뭐 예를 들면 4년이든 몇 년이든 군생활 하는 동안에 계속 아무데도 못 가고 그냥 우리는 이제 완전
영내 생활을 네. 하는 거네요. 이제 보통 특수부대 기준으로 보면 네. 우리가 일반적인 공개된 특수부대원들은 군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도 가고 외출 예방도 하고 면회도 하고 또 뭐 경조사 있으면 또 가고 퇴근도 하고 뭐 출퇴근도 네. 하고 다 했지만 우리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게 창설 이래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상의 혹독한 훈련 그거를 또 넘어서서 인간이 이 자유가 박탈됐을 때 네. 그 혹독한 훈련만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미도라는 영화가 네. 나오면서 이제 좀 세상에 좀 알려져서 그런 거지 그 전까지는 뭐 우리가 진짜 비밀로서 음성으로서 네.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는 차원에서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UDU라는 부대 명칭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4년도에 처음 비밀 협정에서 만들어졌고 다만 그걸 이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장 명칭 또 부호 명칭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죠. 그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사명이라든지 네, 그렇죠. 뭐 다른 상호명을 네. 쓰기도 하고 그건 계속 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보안 유지에 필요하면은 계속 바꾸고 가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어쨌든 그럼 지금 현재 UDU 계신 분들도 UDU라고 본인이 하고 다니진 않겠네요. 그냥 상호명이나 뭐 다른 걸 그렇죠. 쓰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양지용 용어다. 약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UDU가. 아니죠. 반대죠. 근무하는 동안에 철저한 이제 UDU 요원으로서 네. 교육을 받죠. 다만 그 명칭을 밖에 나가서 못 쓰게 하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방송에 다 나온 거지만 정보사령부에서도 부대 명칭 안 써주고 해상특수요원, 육상특수요원 이렇게 해서 모집 공고를 내잖아요. 그 편제가 네네. 군 소속은 해군이에요. 인사, 재정 이건 그 전부 해군입니다. 지금도? 예. 네. 다만 운영상으로만 정보사령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보사의 어떻게 보면 친척부대라고 할 수 있는 HID 육군 이제 네. 사실 같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육군 첩보부대 HID고 UDU는 해군 첩보부대인 거죠. 그럼 첩보부대가 현재 HID랑 UDU밖에 없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죠. 90년도에 이제 3군 6해 공군에 네. 첩보부대를 모아서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해서 이제 국군 정보사령부가 탄생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럼 공군에는 뭐 그런 부대가 없었나요? 아 공군에도 있었죠. 아 공군에는 혹시 네. 어떤 첩보부대가 있었나요? 공군에도 이제 인간 정보를 하는 AISU가 있었는데 네. 68년도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실미도 사건이 났었던 때 네네네. 아 거기가 네. AISU 그제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2325 파견대 209 파견대로 돼 있잖아요. 2325 부대 거기가 이제 공군 첩보 부대였는데 이제 68년도에 창설이 돼서 3년 동안 훈련만 받다가 이제 실미도 사건 나서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따로 이제 해병대나 이런 데는 따로 해병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68년도에 창설이 돼서 MIU라고 이제 만들어졌는데 73년도 10월 10일까지 MIU 해병 첩보 부대 강화도 만해산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73년도에 명칭이 또 UDU 3부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해병대 첩보 부대가. 그래서 이제 75년도까지 2년 동안은 UDU 세 번째 부대로 존재하다가 이제 없어졌고 현재는 이제 우리 해군 첩보 부대 UDU가 가장 역사가 길고 현존하는 것이고 육군 HID도 마찬가지죠.